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자, JJ가 오늘 리뷰할 물건은 짠! 이겁니다! 취급주의 프링글스. 어? 광고 안 받았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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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러분들보다 내가 먼저 봐야지. 우야호! 나이키에서 새로 나온 고 플라이 이즈 운동화입니다. 따란! 그냥 보기에는 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운동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운동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봤어요.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손 안 대고 신는 운동화가 세계 최초로 출시됐다. 아니 뭔 소리야, 손을 안 대고 운동화를 신는다고? 그렇습니다! 주머니에 딱 손 꽂고선 이렇게 해서 쏙 하면은 들어간다니까? 그냥 쏙 하면은? 아 진짜로 이렇게 해서 쏙 하면 들어간다니까? 쏙? 2월 15일날 출시가 됐었고 $12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금액인데, 미국 직구로 구매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뒤져봤는데 미국 직구는 또 못 구해요. 일본에 물량이 조금 있었어요. 318,280원에 질렀어요. 이렇게 돈이 더 붙었어요. 관세 총 합쳐서 한 38만원 좀 넘는 돈으로 구매를 한 거죠. 그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새로운 물건이나 신기한 물건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깊은 마음을 유튜버로서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약간 안에는 형광색이거든요? 밖에도 형광색 위에다가 망사를 씌워놓은 디자인, 파스텔톤이 많이 가미된 신발이에요. 여기는 핑크색, 블루톤 들어가 있고요. 언니와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검은색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검은색은 50만원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못 사겠는 거야. 그래갖고 아쉬운 대로 끈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고무 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부러뜨려. 어떻게? 요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운동하고 변신을 한 후에 로봇 같은 그런 운동화입니다. V자로 경첩이 하나 달린 것처럼 이렇게 접혀요, 운동화가. 발이 이렇게 쏙 들어가서 뒤꿈치로 싹 눌러주기만 하면 이렇게 이 밴드가 발이 딱 들어가면은 단단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사실 나이키에서 이거 말고도 또 손 안 대고 신는 운동화 해가지고 막 아이언맨 슈즈처럼 우측 우측 막 이렇게 신겨지는 게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그냥 신발만 봐도 구하기도 힘들 것 같고 가격대도 엄청날 것 같잖아요. 그 모델은 좀 제가 힘들고 아 요거 정도면 살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사와봤습니다. 일단은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손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손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꺾여져 있는 상태예요. 손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슉, 반대쪽도 역시나 쑥 하면은 그냥 신어줘. 벗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밟어 위로 올려. 이렇게 발을 쏙 빼서, 아이씨 잘 안 됐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쏙 해서 발을 빼야 되는데 지금 아직 운동화가 딱 맞아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빼놔요. 그러고서 딱 가는 거야. 근데 저러면 신발이 더러워지. 아니 근데 이거 밟으라고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진짜로 뒤에가 다 닳으면, 아니 그 닳을 때까지 신으면 신발을 갈아야지. 아무튼 나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장점이 장점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성적표가 딱 나왔어. 근데 밤에 엄마한테 보여드렸다가는 내가 자기 전에 거의 폭격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밥 다 먹고선 학교 갈 때 가방 딱 메고 어머니한테 성적표를 지그시 건네드립니다. 엄마가 이제 저기서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어. 그럼 빨리 신고. 미안해. 엄마 내가 그게 아닌 거야. 막으면서 도망갈 수 있어. 두 손이 자유로워. 요럴 때 신으면 참 좋겠다. 자 그리고 북어집 두고 왔네. 아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에이씨 북어책, 북어책을 두고 왔네. 제가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을 때 벗어놓고 북어책 딱 들고 에이씨 북어책 또 두고 왔네. 그냥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친구한테 빌리지 않나? 아, 나도 몰라. 그냥 해본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친구랑 같이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서 나가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둘이서 같이 들겠죠? 이렇게 나가는데, 문 앞에서 친구가 내 스냅바를 신어버렸어. 야, 스냅바를 신을게. 이거 나가기 불편하니까. 그럼 나는 운동화를 신어야 돼. 아, 야, 스냅바를 신으면 어떻게 나는 이게 있지롱 하고서 딱 이렇게 해서 팍! 팍! 해서 깔끔하게 나가면 된다고. 네, 여기까지 신발의 장점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거는 제껴지거나 그러지 않을까. 구부리거나 이럴 때는 제껴지지 않아. 그럼 만약에 콩 하고 이렇게 접질르면 그래도 제껴지진 않네요. 꼭 뒤를 밟아야만 요게 V자로 이렇게 됩니다. 이 고무밴드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를 어떻게 건드려도 벗겨지진 않습니다. 과격한 운동을 할 때는 안 신는 게 좋을 것 같고 러닝 정도는 가능하겠다. 근데 뒤에서 누가 나쁜 맘 먹고 요시 이러면은 벗겨지긴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마셔. 자, 그래서 몇 번 벗었다 신었다 해본 결과 적응하고 나면은 되게 편하게 벗고 신고. 벗는 게 조금 더 이제 스킬이 필요한 것 같고 신는 거는 되게 편합니다. 이런 신발이 개발이 된 이유가 임산부 분들이나 손에 뭐 깁스를 해서 신발을 못 신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편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일상 중에도 솔직히 막 신발 막 신고 벗고 막 이런 게 되게 귀찮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신발을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정식 출시가 언제인지 저는 이제 모르고요. 올해 나온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신발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40만원 가까이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보여드리는 것보다 얘를 신고 달리기를 해보거나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아까 방송하다가 룰렛으로 걸려가지고 링피트를 해야 되거든요. 이 신발을 신고 한번 링피트를 1시간 동안 해보고 신발의 착용감이 어떤지 얘기해드리고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이거를 신어봤는데 운동을 하면서 벗겨지거나 하는 그런 면은 없었고요. 적응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구조 때문에 그런 건지 이쪽이 이렇게 하더라도 요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형태거든요. 과연 요게 가운데쯤이 조금 이제 쿡쿡 쓰시는 느낌은 있었는데 20분 30분 그냥 참고선 신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무게도 일반적인 농구화보다는 조금 가벼운 재질이고요. 그렇다고 막 러닝화 엄청나게 가벼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조금 약간은 무게감이 조금 있는데 비교적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운동을 할 때 신으시거나 집 앞에 어디 잠깐 나갈 때 뭐 장 보러 갈 때 뭐 그럴 때 신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싼 신발은 아니지만 비싸게 샀으니까.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끝.